도로공사 쪽에서 100% 투자를 하면 25년간 임대 기간을 준다는데 이 사람은 15% 투자했는데 15년 준 건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비례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조건이고요. 더구나 정말로 이상한 것은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이 휴게소를 개장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민자 전환을 할 것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휴게소의 향후 수익률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불과 1km 거리에 생기게 될 예정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완전히 누락했습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였다면 바로 1km 거리에 서울로 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분기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 고속도로는 원안에 비해서 교통량이 1일 6천 대가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통량을 이제 보이게 될 이제 고속도로인데 그것을 수익 예측에 반영하면 이 휴게소는 굉장히 대박 휴게소가 되는 휴게소입니다. 그러면 도공이 스스로 이걸 하는 것이 맞죠. 그게 도공한테 유익한 거죠. 근데 그 교통량을 빼고 아주 수익성이 적을 휴게소로 지금 이제 계산을 하고 민자 전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만약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대박 휴게소를 그럼 보통 휴게소로 축소시키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로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